화야로 2011년 짝을 찾지 못해 골드미스와 초식남이 되어버린 불우한 대한민국 싱글 남녀는 무려 383만 명. 그래서 돌아왔다. 두근두근 스타 사랑의 스튜디오. 정준호 이하정 커플, 유재석 나경원 커플, 윤종신 전미라 커플을 능가하는 시선 집중 훈남 스타와 앙큼한 완소녀들의 환상적인 데이트. 하나 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첫 만남의 두근거림은 보너스. 2011년 설에 대박 추억을 선사할 두근두근 스타 사랑의 스튜디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스타 사랑의 스튜디오 진행을 맡은 신동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소연 씨 올해가 십몇 년 토끼잖아요. 네. 근데 이소연 씨 이렇게 보면은 토끼처럼 눈도 동그랗고 그리고 뭐 연기면 연기, MC면 MC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1등 신부감이라고 해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MC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신동엽 씨도 정말 1등 신랑감이셨잖아요. 결혼을 하셔서. 1등 신랑감이었죠. 네. 그래, 예. 많은 여자분들이 안타까워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아니, 농담입니다. 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사랑의 스튜디오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몇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미팅 시켜주는 그런 자리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요, 이 놓치기 싫은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로잡는 비법. 한눈에 반하게 만드는 연애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최고의 러브 멘토들을 그래서 어렵사리 저희가 모셨습니다. 선우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선우영. CEO 선우영료로 네, 그래, 저도 뭐 신문에 광고 나온 거 봤었어요. 사실이니까. 예.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 예. 일단 해야 되겠다는 거. 아. 그리고 영원히 퀘션이라는 거요. 예. 그런데 나도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배우고 싶은 거 있죠. 아,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김현철 씨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사랑의 멘토 자격으로 말이죠. 예. 예. 아,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정말 선남 선녀 각각 네 분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여성들은 제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겁니다. 멸상이 혹시나 잘 그저 이루어져서 나오면은 MC를 보는 분이 제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 그래 네. 이세윤 씨가 야 그래요. 선이 야 자 김나훈 씨 예전에 출연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95년에. 아, 한참 됐어요. 그때 뭐 연기를 됐었나요? 네. 아, 그때 그럼 그분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어? 아니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예. 어? 아니,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막 8분이 도착을 하셨다고 해요. 아, 그래요? 한번 만나볼까요? 알겠습니다. 설 특집. 두근두근 사랑의 스튜디오 오늘의 주인공인 네 명의 훈남 스타와 그리고 네 분의 엄친 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바람직한 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해요. 이름표가 A군, B군, C군, D군 이렇게 돼 있고요. 여성 출연자들은 뭐 가양, 나양, 다양, 라양.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네. 오늘 본격적인 녹화를 하기 전에 어저께 밤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 시청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는 말이죠 지금 묻지도 마 따지도 마 아무것도 알지도 마 데이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예. 10년 뒤에 사랑의 스튜디오에 출연 대기표를 미리 받아놓은 MBC 공식 배우자죠. 예. 서현아입니다.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설득지 말이죠. 두근두근 스타 사랑의 스튜디오 사랑을 찾아 나설
남녀 8분이 지금 저희 뒤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저분들 상황이 지금 상당히 특이하다면서요? 네, 네. 서로 이름도 모르고요. 예, 예. 성도 모르고요. 직업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요. 저런 저런 저런.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가나 다라만만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양. 예, 가양. 가양 이렇게 가, 그냥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쁜 여자분들 와 있구나. 이거죠. 그렇죠. 이미지 랭킹. 사랑은 방울방울. 진행방법. MC가 제시하는 문제를 잘 듣고 서로 의논해서 이미지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상대방 출연자를 향해 물대포를 쏩니다. 이때 자신이 지목될 것 같은 사람은 앞에 준비된 우산을 펼쳐서 물대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잠시만요! 예, 네, 예. 잠시만요! 예, 네, 예. 남자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 예, 남자들이 다 끝나면 여성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혹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 그런 기회 옵니다. 있습니다. 아, 왜냐면 예. 그거를 또 여성 출연자분들이 예. 알아야지. 아, 이게 또. 그래서 이종수 씨처럼 생겼는데 누군지는 잘 말이 안 모르겠는데. 어, 그분 맞아요? 아닌 것 같죠? 몰라요. 저희는 말이죠. 처음 뵙고 처음 뵀는데.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기분은 노래 되게 잘하지 않아요? 그거 뭐 해봐.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번 해봐. 와, 앉혀. 쓰레, 고!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아, 그분보다 못해요. 그 사람이 그분보다 못하네. 그래서 우리 말이죠. 디군. 어우, 잘생겼는데. 잠깐만, 여자 옷은 왜 입고 있는 거야? 쫄바지를 왜 입어? 추워가지고요. 아, 네. 몸이 좀 약하신가 봐.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분은 고향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네. 남, 그... 서남아시아입니다. 네. 아, 누가요? 어머님 쪽에서 아니면 아버님 쪽이? 두 분 다 계세요, 서남아시아에. 서남아시아요? 네. 자, 이미지 랭킹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명 중에서 가슴에 턱이 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자, 일단 먼저 가슴이 안 보입니다. 쉬고. 예. 여자분은 상의해 주시고요. 이 질문이 예. 상당히 이거 좀 안 좋은데 가슴은 지금 개봉이 안 돼 있는데 다리가 개봉이 돼 있어요. 아, 저런. 지금만 지금 그죠? 다리 털이 지금 무성하거든요. 시커매요. 네, 시커하십니까? 근데 저는 요즘 같은 겨울에 정말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글 안 신어도 돼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디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저 얼굴에 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분이 지금 예, 소위 말하는 쫄쫄이 입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털 상태가 그 안 보여 단털이. 그래서 한쪽만 올려봐요. 오히려 예, 얼굴에 털 많은 사람들이 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한쪽만 한마디 올려봐요. 자, 저 사람 좀 안 돼. 여자분은 상의해 주시고요. 네. 예. 자,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물대포를 사정 없이. 잠시만요. 예. 여성분들이 예. 만약에 선택해서 넷 중에 한 명을 예. 쐈잖아요, 물대포를. 예. 물대포를 맞으신 분은 그러면 예. 가슴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켜줘요. 그 남자분의 가슴에 털이 없다면 은 예. 잘못 짚었다면 응징한 대가를 치러요. 응징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러면 한번. 여성분도 가슴에 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시골. 죄송합니다. 욕심내네. 저거 의도한 거야? 처음엔 다리만 보고 다리에 털이 많으니까 예. 몸에도 있을 것이다. 잠시만요. 아, 예. 기분은 우선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많은 우선 이 네 명의 출연자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줬다는 게 그렇죠. 우선은 맞아. 예, 좋아요. 그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10번 이상 거울을 볼 것 같은 남자는 누구? 거울 적당히 보는 남자가 좋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좀 보면 남자가 네. 좀 하나 둘, 셋! 오케이, 지금. 우산 좀 잡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거 괜찮습니다. 그냥 합시다. 우산에 장애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합시다. 막으라고 갖다 놨는데. 아니, 아끼라고. 장난이. 우리가 안 맞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긴 그래요. 어, 지금 거울 보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거울 보는 거 아닌가요? 저 정도도 거울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예. 거울을 좀 많이 보긴 봐요. 많이 본데. 몇 번 봅니까, 하루에? 거의 자주 보죠. 이제 직업이다 예. 보니까.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샵을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되게 걱정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 머리빨로 지금까지 버텨온 게 있어서. 되게 걱정하고 왔는데. 예. 한 번에 무너지네요. 아. 다음은요. 술을 마시면 울 것 같은 남성은 누구? 예. 세배도 저희 시군이 눈물이 되게 많으세요. 아. 지금 화를 많은 사람이. 아, 울고 있어요. 툭툭해요, 오늘 지금. 네. 주량이 어느 정도? 주량. 자, 지금 시군에 대해 다 쏠렸어요, 일단. 예? 네.
이미지 성공이에요? 첫 이미지입니다. 제 주장은요, 소주 한 병 정도. 아, 네.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저분이 둘 중에 하나야. 울거나 아니면은 시비 걸거나. 남자라면 눈물을 태어나서 세 번만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 울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군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왜 울어요? 기뻐서. 아, 진짜요? 네. 제가 평생 사랑할 여자를 만났는데. 아주 무섭겠어요. 주시고요. 저 A군한테 제 예?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남자 여자를 위해서 몸 바치고. 네? 네. 내 남자가. 예. 그런 책이 어떤 책입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죠. 만약에 쓰여진다면요, 예. 저는 울고 말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하시죠. 자, 하나. 잠시만요. 뭐 코너 또? 속의 코너. 제가 이번에 이 우산을 예. A군한테. 아, A군에게. 그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쏘세요. 쏘세요. 찍어준 이종수에게 더 물대 변화 준비하시고 네,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쏘세요. 아, 아, 오케이. 레깅스가 젖으니까요, 되게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정신이 안 돼요. 짜줘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게. 저는 술을 평상시 잘 안 먹어요. 아. 되게 잘 먹게 생겼는데. 예. 그 평상시 술을 잘 못 먹는 지금까지 말이죠 B, C, D군은 문을 맞았어요 네. A군이 지금 말이죠 문을 맞았죠 안 맞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혹시 말이죠 안 드십니까? 지금 슬슬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정도면 좀 한 번쯤은 좀 맞아주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을 맞아도 되고 수영 잘하니까 빠져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막 쐈어요 예. 성형을 하고 싶은데 한다고 하면은 돈을 대줄 것 같은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선수도 하실 데가 없는데, 내가? 그분은 돈 안 내준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 디군. 네. 얼굴은 이뻐요. 네. 하지만 뭐, 그저 성형이 얼굴만 합니까? 그렇죠! 수영을 통해서 되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겠다. 예. 그렇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맞고 싶다는 얘기죠. 에이군, 차라리 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나 싸줘. 이렇게 얘기해. 그런 얘기. 아, 저는 제 여자친구가 술하는 건 반대예요. 저는 그냥 그 모습이 좋아서 예. 사귀게 된 건데 이미 그 수술했으면 어떡해요? 이미 수술한 거였으면 그 모습을 좋아한 거죠. 그 이후에 또 하는 거는 예. 다른 여자랑 만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조금 뭐 틀려서 저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성형하신 분 있어요? 아 이거 오나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안 힘들잖아요 안돼 안돼 나는 성형했다 하나 둘 셋 오 우와 박수 치시는 거 왜요? 아니 아까 저기 아니 박수 치는 이유는 박수를 왜 치시는 거예요? 이봐요 한 표 얻었잖아요 솔직한 남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트임이라 그러죠? 눈을 좀 더 크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눈 뒤에를 자! 성형하면은 돈을 대주고 성형하면은 돈을 대주고 성형하면 돈을 대주고 같은 사람은 쓰리 자, 머리 털고. 그래요. A군이 지금 말이죠. 하시는 일이 점잖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앉은 상태에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이어서 가지고, 지금 연기가 무엇인지 한번 씹어봅시다. 아, 내가